또 하나는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건 네. 공수처를 없애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네.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금 멤버들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네. 공수처장이다. 예를 들어서? 예, 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과연 그 무능한 조직으로 남아있을까요? 아.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네. 공수처로 검찰을 한번 아. 잡으면 되고 공수처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로 공수처를 잡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흔한 말로 좀 꽃놀이패죠. 예, 이거를 놓고 싶을까요?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예. 역대 대선 후보들과 대통령들이 선대위에 있을 때랑 청와대 들어갈 때랑 많이 달라진다. 요 얘기고 그러니까 또 박보기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 제가 첫 번째는 요거를 한번 좀 궁금해서 적폐수사와 정치보복 이게요. 제 기억에 현 정부 초기에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가 막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거기서도 이거 정치보복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여기 진행자가 어느 분이 계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요 자리에 앉아 김준호 변호사 네. 자리에 앉아서 이게 정치보복이냐 적폐수사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때 다들 그게 관심사였어. 이게 그렇죠. 진짜 정상적인 적폐청산 수사야 정치보복이야. 근데 이번에 그 얘기 또 나왔잖아요. 만약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집권을 해서 본인이 지난주 얘기했던 대로 현 문재인 정부의 뭐 적폐를 청산을 수사를 한다. 그럼 그거는 적정한 적폐수사냐 정치보복이냐. 이거 무슨 기준으로 갈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이게 적폐수사냐 정치보복이냐 이건 어쨌든 이게 단어 그 수사의 네. 종류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근데 느낌 완전 다르니까 법적 요건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적폐 수사건 정치 보복이건 간에 그 어휘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적폐 수사나 뭐 정치 보복이든 어쨌든 그 형사 절차가 동원되는 그 기준은 네. 좀 동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전혀 처벌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던 것을 기소했는데 무죄가 다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뭐 약간 적폐청산이라든가 어떤 뭐 정당성을 부여하기 좀 힘든 것이죠. 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네. 그 돈봉투 만찬이라는 사건으로 이제 그 면직 처분을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김영란법 위반,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전부 다 1, 2, 3심 다 무죄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그 면직 처분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내서 1, 2, 3심 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어이없는 사건인 게 뭐냐면 그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고검장급 간부가 검사들이랑 저녁 먹으면서 저녁 비용을 저녁 식사값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들은 특수활동비가 때문에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그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으로 치면 고검장급 인사는 임원이에요. 네. 회사 장무, 그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이 사원들하고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우리 각출하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까지 기소하는 거는 그렇죠. 예, 검찰권 남용의 네. 문제의식에서 저 기자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현 정권에 있을 때 현 정권의 간부를 뭐 그냥 어떻게 말하자면 징계성으로 네. 뭐든 기소한 거니까 적폐나 정치보복이랑은 별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결국은 검찰권의 과잉이냐 아니냐를 정치 세력에 따라서 어떻게 다를 거냐라는 건데 과잉이라는 것도 되지도 않을 건데 무리하게 기소를 해가지고 탈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됐다.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KBS 정현주 사장 특별감사 해가지고 기소해서 무죄 나오고 결국은 나중에 검찰 과거사위에서 문무일총장이 이제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되는 과정까지 갔잖아요. 이거 무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정현주 사장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무리한 건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쟁점이 되는 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어디 있냐면서 털었는데 털긴 털렸는데 조금 동원된 검찰 수사팀의 인원에 비해서는 작은 범죄만 나왔으면 이거는 너무 보복성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이 후자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죄는 죄지 않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할 문제였냐 검사는 이런 거죠. 야, 나오니까 수사했지 이랬을 거고 그렇죠. 당하는 사람은 야 그거 나올 때가 탈탈 턴 거 아니야 이럴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시작점이 발화점이 어느
뭐 자 기자님이나 임찬종 기자 같은 분이 이제 써와 걸린 단독에서 출발했느냐. 근데 아까 정현주 사장 건은 아예 그냥 감사원에서 특별 감사를 때려가지고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너무 그 시작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출발했냐 아니냐 거기서 또 갈라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끝이 없는 화두인데 만약에 정권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또 만약에 수사가 시작되면 그러면 또 이게 적폐 수사냐 정치 보복이냐 요 얘기들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적폐 청산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적용했던 기준을 네. 나중에 똑같은 기준을 다른 그러니까 대상만 달라지는 곳에 적용을 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절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을 때 국정농단 네. 사건으로 네. 그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석방이 안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해서 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네. 개입한 혐의가 네. 형이 확정됐기 때문이에요. 네.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지나도 그렇죠. 출소를 네. 못했었거든요.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동원해서 그 이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게 대구에 네. 범죄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정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뭐 다 동원됐거든요. 이제 그 뭐 유무죄의 관계는 다 봐야겠지만 일단 검찰의 기소 내용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예.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당 탄압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도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만. 그 기준은 좀 동일해야죠. 참 그 마이크 끌 때마다 예전에 제가 김 변호사님이랑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자주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 되게 그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고 뭐 탄핵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천 개입 사건이 유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법리적으로 좀 의문이 있다고 늘 이렇게 그걸 많이 얘기했었어요. 예, 사석에서도 몇 년 전에 계속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 직권남용죄든 뭐 하여튼 그 선거 개입인가? 아니 몰래 전 너무 옛날 우리 사람이어서 그런가? YS는 다 공천 개입하고 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 관념은 아직 그런 부분에서는 법조인이 아니라 좀 약간 옛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양희 기자의 말씀은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요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좀 지켜보죠. 자, 요 다음은 여기 아무래도 전원 유착이니까 대선판에서 서초등에 제일 관심 있는 건 사법개혁 공항일 거 아니에요. 아직 이재명 후보가 검찰 법원에 대한 공약 발표는 안 됐어요. 돌고는 있는데 아직 네.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 공식 발표하면 이재명 후보 건은 저희가 반드시 다뤄드릴 거고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사법 공약이 발표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좀 그 얘기만 오늘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공약만. 어제 보니까 저 기자 요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네. 요거 나왔던데. 예.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 아무래도 이게 그 수사지휘권이라는 게 그 검찰청법에 이제 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 이제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의해서 검사들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일반 그 수사 검사와 법무부 장관 사이에 검찰총장이라는 약간 완충제를 집어넣으면서 그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개별 사건에 어쨌든 그 이제 강요인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약간 네. 검찰 중립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 장관들은 거의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정배 전 장관 딱 한 번 강정구 교수 국가범법 사건 그러니까 이게 김종빈 역대 네 번밖에 행사가 안 됐거든요. 네 번 중에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네 번 다 여당 정치인 출신 장관이 행사를 했어요. 아.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그리고 이 그 네 번 중에 세 번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문화된 규정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그게 자주 활용되던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 뭐 그대로 존속하고 이게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그 네 번 중에 세 번이 그 윤석열 총장한테 집중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체감하기에 아 이게 굉장히 검찰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김준호 변호사님? 근데 일단 큰 틀에서는
이걸 발표할 때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겠다 윤석열 후보가. 일찍 발표하면 아 역시 검찰총장감이지 대통령감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될 수 있으니까 검찰개혁 얘기를 오히려 좀 미루고 싶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그냥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니까 결국 가제는 개편 아니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중간항 어디를 타기 위해서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 끝에 나온 게 그렇게 정교하냐? 그건 좀 물음표가 있어. 왜냐하면 어제도 검찰에 고소한 건 검찰에서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1시간 40분 만에 그걸 회수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묵혀둔 숙제를 한 건데 1시간 40분 만에 이렇게 회수할 정도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사실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러니까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내 사건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개입될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검찰을 정무적인 문제로 갖고 가는 거라서 별로 국민들한테 아 그렇지 오라 이게 없어야 돼 뭐 이런 공감대가 크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야 검찰권이 너무 센데 여기에 대한 문민 통제라는 거는 법무부 장관에 의한 지휘권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뭐 이렇게 시민운동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아 기소대배심을 할 거야 검사장 직선제를 할 거야 검찰권의 시민적 통제는 뭐야 아니면 재정신청 전면 확대 이쪽에 고민이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양념인데 중요한 메인 반찬이 아니어서 큰 의미는 없다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메인 반찬 이건 어때요? 이거 공수처 얘기도 어제 나왔잖아요. 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뇌물 받은 거, 네. 이거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검찰과 경찰도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다 안 되면 폐지하겠다. 네. 요거는요. 뭐 자료집 보도 자료랑 보도 참고 자료를 했는데 제가 또 다 받아봤죠. 공수처 폐지는 거기에 없어요. 부지런해. 그런 거 다 읽어. 판결 나오면 판결문 다 읽어. 아니 그건 판결문은 좌영길 기자님이 주실 때만 읽고요. 제가 이제 법원에 특수 경로가 없어가지고 그렇진 않고. 저도 판결문을 좌영길 기자님 보내주면 보는 거예요. 임찬종 기자는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공수처를 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검찰에도 따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겠다고 한 건데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혹은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검찰권이 늘어나는 거니까 총량이 그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검찰이 훨씬 인력이 많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공수처 힘 빠지기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게 맞는 방향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저는. 네. 자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의 문제. 근데 공수처는 일단 현실적으로 이게 입법을 해야 폐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약간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최대 업적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없애는 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하려면 이제 2022년 총선에서 뭐 과반 의석을 얻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건 공수처를 없애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멤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공수처장이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과연 그 무능한 조직으로 남아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도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로 검찰을 한번 잡으면 되고 공수처가 마음에 안 들면 검찰로 공수처를 잡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흔한 말로 좀 꽃놀이 패죠. 예, 이거를 놓고 싶을까요?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예. 역대 대선 후보들과 대통령들이 선대위에 있을 때랑 청와대 들어갈 때랑 많이 달라진다. 요 얘기고 그러니까 또 박보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 아이고 블랙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자, 그럼 김준호 변호사 우리 요거만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이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뭐 그거에 대해 자세히 토크할 건 아닌데 공약집 읽어봤죠. 뭐 읽어봤을 것 같아. 뽑아봤잖아. 아 대단하다. 근데 이거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잘 안 보이시겠구나.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미확정이라는 뜻이래요. 아 빨간색은 여기 대외주의 돼 있는데 시민단체들은 이제 공약 평가하려고. 오 대외주 비는 아니고 대외주의. 근데 이제 기자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이틀 안에 발표할 모양인데. 그래서 뭐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면 대외 비밀은 아니고 주의래요. 주의. 보니까 큰 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발표 일단 법원 개혁이 많아요.
법원 개혁. 네, 왜냐하면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법원 개혁이 별로 없어요. 가정 법원이랑 회사 법원 만든다는 거라 무슨 메타 검사, 메타 판사인데 나 이건 잘 모르겠고. 메타 검사, 메타 판사? 메타버스에서의 뭐 그걸 한다고 했다는데 그거는 좀 약간 약간 상상력의 영역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회사 법원은 여기 뭐냐 그 민주당도 갖고 왔어요. 근데 회사 법원은 그 회사 사건 하는 건데 사건 수가 적어서 지금 법원을 못 만드는 거네요. 솔직히 법원 내에서는 그 나머지는 뭐 이제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법관 증언이라든가 뭐 로스쿨 문제라든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검찰 부분은 이제 공수처 인적 물적 역량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사람 더 늘리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들어가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가지고도 뭐 사법적 통제를 뭐 실질화 하겠다. 뭐 그다음 법 왜곡제도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끝까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소를 잘못했을 때 검사를 처벌하는 독일에 있는 형법 규정인데 계속 논의는 많은데 그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검찰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최대 치적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 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하다 검찰 개혁 이슈잖아요. 역시 이재명 후보는 그걸 잘 됐다고 평가하는 그냥 그건 놔두고 놔두는 거고 그건 놔두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안 된 거고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00대 과제 법원 개혁이 없었어요. 근데 사법농단이 있었으니까 법원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수사 기소권 분리가 지금 뭐 공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은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오히려 여당이 대선에서 지면 이제 여당에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여당이 지면 야당에서 추진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이 지면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 만약에 예. 다수석이니까. 예. 알겠어. 국회 입법 문제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함. 왜냐하면 검찰 수사 받기 싫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사건 요겁니다. 저희 SBS 단독 보도로 시작된 문제인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야 이 2,500억 이상입니다. 저 피해액이. 장하성 주중대사하고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액을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고 장하성 주중대사가 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장화환 대표의 친형을 알려져 있는데 수사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수사의 가장 큰 쟁점 뭐예요? 자기죠? 수사한지는 근데 이게 문제가 된지는 몇 년 된 2019년 된 거고 지금 제일 쟁점은 이 그 투자자 명단에 장하성, 김상조 이런 빅네임이 나왔으니까 그건 있는 거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한테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요즘 이게 관심사인 것 같은데 펀드 망가지기 전에 돈 먼저 뺐냐 안 뺐냐 뺐냐 본인들은 환매 안 했다고 지금 입장이 나오고 뭐 입장이 불명료하다는 기사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매 안 했다 나기들도 손해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초기 얘기는 이게 지금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을 많이 팔았는데 이 사람들은 입출입이 가능한 개방형을 샀다. 특별한 거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니까 개방형도 팔고 폐쇄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가입했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부실 여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엑시트를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인데 그거구나. 본인들은 엑시트 안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조금 뒤지면 다 뭐 통장 까보면 다 나올 테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기자 이게 원래 펀드가 예금이 아니니까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실인 줄 알면서도 그 이후에 계속 투자자 모집했다는 그거예요, 디스커버리가? 예, 이게 그 약간 그 펀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게 좀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펀드의 그 판매를 계속 할 때 그 시점에 이미 그 환매가 불가능할 때 왜 우리가 뭐 돈 빌릴 때도 그냥 돈 빌린 걸 안 갚으면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망했는데 빌려 속여서 나 분명히 내가 언제 되면 내가 이자 쳐서 줄게라고 하고 빌리면 그거는 사기죄로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게 환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이제 만기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줘야 될 시점에서 판매를 한 시점에서 이미 그 돌려주는 게 불가능하다. 판도 환매가 이제 그 이제 만기 이제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걸 알고 판매했으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제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네요. 네. 저도 뭐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보니까 이 펀드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팔아서 미국에 있는 펀드에 투자했는데 네, 거기가 부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옵티머스 프라임처럼 막 이렇게 무슨 뭐 국내에서 이거저거 말도 안 되는 투자하다가 망가진 거다기보다는 이제 간접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도 망가졌으니까 어디까지 투자 부실 책임이냐 이거는 좀 약간 그전 거랑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어쨌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00% 환매를 해줬는데 지금 딴 데는 안 하니까 피해자들은 어쨌든 누가 하여튼 잘못했을지 모르겠지만 100% 환매해달라 이게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환주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준호 변호사 좌영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